공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얇게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밀어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얇은 두께는 얇게 치려고 하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밀어치기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된 건데 보세요. 이 흰 공을 확대한 놈이 이놈이에요. 네. 빨간 공 확대한 놈이 이놈이고 이렇게. 그러면 밀어치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선, 흰 공과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 그리고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에 의해서 공이 잘렸죠, 이렇게. 조각이 났죠. 요 조각. 그랬을 때 요쪽에, 그냥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의 절반. 요거에, 요걸 원호라고 하잖아요. 원호의 절반 지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상단 당점으로. 회전 없이 상단 당점으로 요로 이게 중심이라면 요만큼 정도 되죠. 이렇게 보내면 일로 가는 아,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설명하신 걸 봤는데,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반이 여기, 그, 참, 어렵죠. 왜냐하면 공이 작기 때문에 요만큼의 반이라는 게좀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내가 근데 겨누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면 정확하게는 못 치는 게 근데 되는 선생님도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긴 맞나 보다. 거예요.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평생 80, 100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고수가 되려면 이 방법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 요령 없이 하는 건 아니고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 먼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 공의 중심을 먼저 칠수 있으면 미세하게 오른쪽 뭐 1mm 오른쪽, 2mm 오른쪽, 3mm 오른쪽 정도는 나중에는 내가 맞출 수가 있게 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빨간 공의 정면을 칠줄 알게 돼야죠. 그래야 약간 오른쪽이 어디다라는 걸 내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정면부터 맞히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계가.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면 맞히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대입해서 공이 이렇게 썼으니까 정면에서 오른쪽인 거잖아요. 정면이 여기면. 정면에서 여기는 아닌 거잖아요. 계산상, 그죠? 요 정도죠. 이렇게 맞추면 계산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게 밀어치기인데, 그러면 끌어치기는 어떠냐 하면 또 연관성이 있어요. 끌어치기하고. 끌어치기도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계산에 의해서 치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정말 어려워. 이 4시 정도. 끌어치기는 진짜. 그렇죠. 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건데 이제 아까는 밀어치기는 이쪽 방향의 절반이었잖아요. 끌어치기는 이 선과 이 선의 내 몸쪽 방향 여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의 절반 지점이니까 여기. 이 선과 이 선에 의해서 나뉘어진 조각의 원호의 절반, 여기. 여기를 향해서 치는데, 언제나요? 끌어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점은 하단 당점이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밀어치기는 내가 당점을 중심을 주고 쳐도 굴러가고, 조금 높은 곳을 쳐도 굴러가고, 많이 높은 곳을 쳐도 굴러가죠. 아래를 쳐도 결국은 굴러가잖아요.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바닥에 마찰 때문에. 그래서 밀어치기는 당점을 그냥 높은 당점만 주고 그냥 치기만 하면 돼요. 두께만 맞으면 그냥 밀려가서 맞아요. 근데 끌어치기는 뭐예요? 하단 당점을 주고 쳐도 속도가 느리면 가다가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단 당점 3팁이라는 확실한 하단 당점을 주고 쳐야지
어설픈 하단 달성 주고 치면 이 계산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리에 따라서 가다가 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간 공에 도착했을 때 이 백스핀이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남아있도록 아래 당점을 약간 속도감 있게 쳐야 이 계산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반단은 아래쪽. 네, 그래서 끌어치기는 계산법은 같은데 끌어치기는 내 몸쪽의 절반을 향해서 치는 거고 네. 밀어치기는 반대쪽 절반을 향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밀어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밀어치기는 왜 어렵냐면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밀어치기는 이렇게 각이 좁아요. 이 좁은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네, 미세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고 끌어치기는 비교적 넓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눈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절반 맞추기가 그나마 쉬운 거예요. 대신 끌어치기의 경우에는 하단 당점을 정확히 줘야 되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치지 않으면 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끌어치기가 좀 어렵고 또 끌어치기의 경우에는 밀어치기와 달라서 뭐가 어렵냐면 공이 깨끗하냐 네? 공이 아 그래요? 공이 깨끗하냐 공에 많이 뭐 초크가루나 먼지가 많이 묻었냐에 따라서 잘 안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초크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끌어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컨테이너 공을 바꾸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더러운 공을 좋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있지만 네, 네. 대체적으로 공이 더러우면 잘 밀리지도 않고 잘 끌리지도 않아요. 기술이 잘 구현이 잘 안 돼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번 계산대로 한번 쳐보시죠. 끌어치기 이 먼데를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 먼데 6시 반에 한 3팀으로 3팀이 이 정도고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니까 여기와 여기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 여기서 한 0.5cm 떨어지면 이거 끌어치기를 할 때는 큐거리 자체를 낮게 해야 돼요. 살짝 빠른 속도. 그 정도면 잘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빠르네. 이렇게 하면 허공에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거는 뭐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좀 에러 마진이 있을 때는 이 계산법을 사용하면 엉뚱한 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비슷하게만 가면 되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비슷하게만 보낼 수 있어도 얼마든지 게임에서는 이길 수 있고 원래는 이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네. 배치는 이 배치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끌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죠. 이거를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그 계산법으로 예, 이것과 이것의 절반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네. 여기서 절반에서 조금 안쪽으로 그죠? 거기를 6시 방향 3팁으로 살짝 빠른 속도로 쳐 6시 방향 3팁이라는 그냥 아래라는 거지 6시 방향 근데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6시예요. 두꺼워. 내가 보기에도 두꺼워. 옆에서 보기에도 두꺼워 보였거든요. 계산을 잘 못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 태극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정면이에요. 이 정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태극 마크. 그런데 빨간 공이 공은 나쁘지 않은데 빨간 공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를 잘 치는 사람들은
이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치면 일로 오지 않고 일로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깜쪽같이 공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지 않고 좀 당점을 올려서 이렇게 두껍게 쳐서 맞추기 쉽지 않은데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내면 얘가 완전히 코너 쪽으로 오니까 더 좋은 모양이 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판단의 근거는 아까 그 계산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면 공이 안 모이니까 당점을 좀 올리고 두께를 좀 더해서 치게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